세계인 남만은 가운데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부셔질 때까지 바디체크! 반팅 리그 첫 번째 퍼스트 피리어드를 인사드리는데 저는요 정인호고요. 네, 해설의 손대영입니다. 네, 반갑고요. 드디어 제가 정말 기대리고 네. 기대했던 네. 바디체크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체크라는 이 단어에서 오듯이 뭔가 좀 강렬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남자들만의 이런 전유물이었던 그런 아이스하키 뭐 이런 과격한 스포츠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바디체크 온라인 리그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아이스하키 하면은 굉장히 룰도 복잡하고 반칙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보는 이로하여금 아이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디체크 리그 바디체크는 정말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뭐 룰 같은 거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셔질 때까지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셔질 때까지 바디체크 리그. 딱 이제 이름부터 느껴지듯이 네. 저희는 그냥 바디체크를 활용해서 시원하고 이제 네. 남성미다운 그런 게임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만큼이나 게임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디체크는 국내 최초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한 게임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저도 게임을 즐겨봤는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 종목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정말 부담 없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게임으로 정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오픈 베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유저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네. 야, 이 게임 이렇게 시원하고 스피드 있는 게임이 도대체 있었나? 아, 그렇습니다. 야, 바디체크로 하면 이제 그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저는 바디체크 안에서 최고의 재미는 바디체크를 통해서 상대의 암호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네. 이 재미에 저는 푹 빠졌거든요. 네. 저는 반대로 이 윙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 바디체크를 하는 것을 살짝살짝 피해가는 이런 다람쥐 같은 맛도 좀 느낄 수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안에 게임 안에 여러 가지 포지션이 존재하고 그 포지션마다 이제 자신의 기호만큼 선택을 해가지고 네. 그 재미를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디펜더, 윙, 포워드 각자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세 가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들과 이 유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잘 살려서 게임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넘버원 아이스하키 게임 바디체크 어떤 게임인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제는 온라인 대방식 리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손대영 해설까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부서질 때까지 바디체크 온라인 리그 더 퍼스트 피리어드의 대회방식은 승리팀이 살아남는 서바이벌 연승제입니다. 한마디로 이기면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매 경기마다 2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 수는 이제 단판으로 치러지고요. 대결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이제 3대3 대전 모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경기에 참여하는 캐릭터와 포지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스킬이나 장비 역시 제한이 없어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경기 시간은 전후반 10분이고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경우에는 서든데스 모드 를 통해서 승부를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서든데스 모드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경기 중에 획득한 포인트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네. 서바이벌 연승제.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 잘하는 팀이 리그 종료 시까지 쭉 주구장창 그렇죠. 상금 획득하면서 대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 끝까지 한 팀이 연승을 달렸다. 그러면은 퍼스트 피리어드는 그 팀 거예요. 바디체크 온라인 리그 퍼스트 피리어드는 어느 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많은 생각과 상금과 명예를 가져갈 수 있는 대회가 드디어 만들어졌고 네. 자, 서든데스 모드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뭘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축구의 골든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먼저 골을 성공시키게 되면은 이제 골을 성공시킨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방식인데 한마디로 이제 골든골 방식.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승부차기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스하키에서는 이제 포인트. 그러니까 저희 바디체크 리그에서는 경기 중에 있었던 어시스트나 바디체크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득점 상황이 똑같은 상황에서 연장전까지 골이 안 날 경우에는 어시스트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네. 바디체크 횟수를 이제 승패를 가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기를 통한 그런 골보다도 팀워크를 중시해라. 이거 그렇죠.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어시스트를 네. 많이 하면 할수록 무승부로 가서 서든데스까지 가서 경기 승패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시스트 많은 횟수가 네. 많은 팀이 이기게 되니까 그만큼 패스에 의한 경기를 해라.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대방식을 알아봤고 드디어 바디체크 온라인의 주인공들이 누군지 만나봐야 될 시간인데 네. 오늘 출전한 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버루스와 블라방 팀이 추첨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진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야, 이 두 팀 말이죠. 제가 실제로 바디체크 온라인에 들어가서 게임을 접했을 때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닉네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바디체크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 실제로 경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볼 쏘는 것만, 퍽 쏘는 것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가 너무 잘 들어가요. 실제로 이 패스에 의한 팀워크 정말 잘 보여줄 것 같은 그 두 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팀은 날라 1팀과 불태워주마 팀인데요. 서바이벌 연승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한 팀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라 1팀이 이제 두 번째 경기 상대를 지목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불태워주마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어떤 팀이 연승을 기록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전할 네 팀도 알아봤는데, 확실히 또 아이디만 보시면은 이 선수들이 드디어 나온구나. 네. 내가 중간 바디체크 온라인에서 상대를 봤을 때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대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늘 1경기 바디체크 온라인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버루스 팀입니다. 자, 이 네버루스 선수들 안희철, 정지원, 조병옥 선수인데요. 뭐 일단 윙이 두 명입니다. 윙이 두 명이고, 저 안희철 선수가 이제 SJ0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저 SJ0이라는 아이디와 한번 승부를 겨룬 적이 있었습니다. 와, 11점이라는 고득점을 내면서 자신은 끝까지 철저한 포지셔닝 플레이를 했었던 아주 멋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지원 선수, 뿡하고 부대쩌. 이 부대쩌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부딪혔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바디체크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얼마든지. 그리고 또 디펜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디체크 허용이 됩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블라방 팀입니다. 네, 자, 블라방 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선수가 한 명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어려운 게임인데요. 이 바디체크 온라인이 얼마나 재밌는가. 사실 여성 유저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게임이 재밌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기 마련인데, 첫 번째 온라인 리그에서도 이렇게 여성 선수가 포진되어 있다는 건, 야, 이 바디체크 리그 재밌겠구나 암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주성, 김진혁, 김미희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포드에 한 명의 윙으로 구성되어 있는 블라방 팀인데, 자, 글쎄요, 구성을 한번 볼까요? 뭐, 네버루스 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윙에 힘을 좀 실은 모습이고, 블라방은 이제 포워드 힘을 실었는데, 자, 지금 양 팀 모두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예. 자, 이 뭐, 윙이 두 명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스피드, 속공을 위주로 한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블라방 팀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를 두 명을 포진시킴으로 인해서 약간 좀 체계적이고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윙을 한 명 포진시킴으로 인해서 속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포워드는 중간 역할, 미드필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드필더 역할을 확실하게 살려주겠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원래 그 아이스하키에는 포워드가 윙이, 센터 포워드, 그리고 윙도 다 이제 포워드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렇는데, 여기서 이제 바디체크 안에서는 색깔이 확실히 틀려요. 네. 예. 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공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원래 아이스하키에서는 이제 윙이 패스나 어시스트를 주로 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이 바디체크 온라인에서는 윙이 골을 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가 패스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리그 시작, 대회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께서 과연 왕도가 무엇이냐, 세 명으로 팀을 구성했을 때 어떠한 조합이 왕도고, 그리고 어떠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인지 아직도 모르는데, 드디어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밝혀줄 시간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윙이 두 명 있다는 거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윙이 두 명 정도 있는 것이